평소에 잦은 감기로 고생하는 방송인 보배 씨. 특히나 이런 추운 겨울엔 꼭 챙기는 게 하나 있다는데요. 매콤하고 알싸한 맛이 답답한 목과 코를 확 튀어주는 그것. 바로 생강 드시겠습니다. 예로부터 향신료와 약용으로 쓰였던 생강은 몸의 온도를 높여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어 동서양을 불문하고 널리 재배되었다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강 산지는 바로 이곳. 봉동생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찾아온 곳은 봉동생강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는 한 기업. 도착하자마자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작업에 투입되는데요. 얇게 썬 생강을 펄펄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쳐주면 잘 찢어져요. 네. 네. 이 정도 잘 찢어질 때 꺼내서 이제 졸여야 식감이 조금 젤리같이 말랑말랑하거든요. 아. 이렇게 데친 생강을 설탕과 함께 싹싹 버무린 다음 뜨거운 물에서 졸여주면 달콤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평강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저어야 돼요? 이렇게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저어야 돼요. 제일 힘든 작업이에요. 생강이 부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생강을 주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이제 수제평강, 생강진액, 평강담은 두부스낵 이런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직하고 깔끔한 엄마 손 먹거리를 표방하며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생강 가공식품들. 간의 수공업으로 시작하였지만 몇 년 새 큰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사업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들이 사실상 결혼하면은 직장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봉동댁은 어린이집 이제 아이들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간만큼만 딱 일을 하고 이제 아이들 이제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일하는 게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오전 시간에 아이들 보내놓고 이렇게 오전 시간에 일하는 게 돈도 벌고 또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역에 이러한 소규모 식품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생산자, 농민 입장에서는 직거래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어서 우리 생산자, 소비자 서로 눈높이 만든 직매장입니다. 지역 먹거리를 뜻하는 로컬푸드. 이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이 국내 최초로 시작된 곳이 바로 전북 완주군의 용진농협인데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만들어가는 농산물 직거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생산해서 판매해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농가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니즈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진열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농가가 스스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에 맞는 농산물을 제대로 적시에 공급을 해주니까 소비자가 찾아와서 굉장히 만족하고 때로는 어떤 소비자는 우리 생산 농가한테 사랑한다는 하트 문자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던 다수의 소농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는 로컬푸드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넘어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곧 농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산물 대금의 90%가 농가로 환영이 됩니다. 그리고 10%는 우리 농협에서 운영비 쓰고 또 남은 것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한테는 농가소득이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 기능귀촌 인가가 또 증가가 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이사가 우리 완주군에만 1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됩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만들어낸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잘 사는 농민, 살기 좋은 농촌의 꿈이 물어있고 있는 현장. 인구 10만의 작은 농촌에서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함께 우리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봅니다.